안녕하세요. 리뷰빌TV 포드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시 비디오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요. 카레의 명가 오뜨기에서 만든 향긋한 카레라면 해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카레를 많이 파니까 카레를 가지고 이제 라면 형태로 이렇게 만든 라면이 이제 좀 출시되지는 좀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야지 하면서 자꾸 깜빡깜빡하다가 얼마 전에 눈에 보여가지고 하나 구매한 카레라면입니다. 카레라면 유탕 면류고요. 중량 110g에 480칼로리, 스프류, 카레분 1.7% 해가지고 조리 방법 같은 거 보면 똑같아요. 예. 물 2컵 500ml에 건더기 스푼 넣고 물 끓인 후에 분말 스푼 넣고 그리고 면을 넣은 후 4분간 더 끓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말 스푼은 식성에 따라서 적당량 넣어주셔서 김치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다 해가지고 만들었고, 이렇게 영양 성분 같은 거 보면 예. 탄수화물 74g에 22%, 뭐 이제 단백질 10g에 18%, 콜레스테롤 없고요, 트랜스, 뭐 포화지방 8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나트륨 총 열량으로 국물 모두 섭취하면 1640mg 82%입니다. 그냥 면만 먹었을 때 50mg에 25%라고 국물의 2분의 1만 섭취하면 54%랍니다. 아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 아주 좋아요. 예. 요즘에 아예 이제 자기네들이 나트륨을 많이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얘를 보여주니까 면만 먹으면은 뭐 이 정도만 섭취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국물을 안 먹을 수도 있고 이제 뭐 그 자기 그거를 할 수 있는 뭐라 그랬지 수치를 이렇게 제공해 준다는 거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소맥분, 그 다음에 원재료 이제 보면 소맥분, 밀, 호주산, 미국산,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팜유, 감자 전분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카레분은 뭐 인도산이고, 예. 모로코산, 캐나다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카레. 왠지 오뚜기에서 만든. 그러니까 저는 뭐 카레라면을 굳이 이렇게 사서 먹는다 그러기보다는 그냥 뭐 면 같은 거 이제 우동 사가지고 카레 해서 먹었을 때 좀 같이 그냥 면을 데쳐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이건 카레면은 먹어보질 않았거든요. 이렇게 라면 음식으로는 그냥 뭐 다른 회사의 건 먹어봤는데 오뚜기에서 나온 거는 뭐 이렇게 먹어보질 않아서 한번 이거 어떻게 오뚜기 카레하면 오뚜기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원조에 가까운 카레 맛을, 한국 입맛을 완전히 뭐 장악한 그 맛을 카레로 어떻게 그 노하우를 어떻게 라면에 쏟아 부었는지 한번 맛을 볼만한 그런 라면이 아닌가, 카레 라면이. 그래서 한번 맛을 그러면은 한번 조리를 해가지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맛일지도 궁금하고 또. 그러니까 바로 맛을 보겠고요. 건더기 스프 이렇게 들어있고요. 분말 스프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면 양은 뭐 그렇게 뭐 많이 있는 면 양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늘 먹던 그런 종류의 면 양인 것 같아요. 보시면 어떻게 들어있나 한번 볼까요? 네. 건더기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요만큼만. 이게 뭐 프리미엄 뭐 이렇게 카레 라이스 면이나 뭐 이런 것들 농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다르게 간단하게 아주 그냥 건더기도 조금만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거하고 한번 해가지고 그러면 조리를 한번 해서 맛이 어떤 맛이 되나 카레라면은 한번 맛을 보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뚜기 향긋한 카레라면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자 이제 건더기 스프를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자 건더기 스프 넣어주시고요. 자 면 넣어주시고 면 들어가고 분말 스프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야 분말 스프 이야 완전히 뭐 우리 보통 먹는 거 카레 있잖아요. 카레 분말 가루 그건 것 같아요. 잘 끓어지고 있죠 지금. 예, 아주 노리끼리한 색깔인데 그냥 냄새가 자
잘 긁고 있습니다. 뭐 대충 뭐 여러분들도 비주얼로적으로만 봐도 뭐 카레라면이라면 뭐 어떤 맛일까 뭐 그런 거 뭐 대충 예 몸뚱아리가 이렇게 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맛을 보지 않아도 대충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봐도 이게 노란 색깔 카레 노란 색깔이 아주 그냥 잘 지금 부끄러지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뭐 다 익어 간 것 같고요. 오뚜기 카레라면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면발은 이렇게 노리끼리한 국물 색깔하고 같이 면도 아주 노리끼리 했잖아요. 아까 그런 것처럼 여기 아주 잘 이렇게 배어나가지고 야 이렇게 아주 면발이 노린 게 아주 잘 스며들었습니다. 자, 한번 그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라면 자 면발은 약간 좀 굵은 듯 하면서 예. 이렇게 보시면 굵은 듯 하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하지 생면에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의 카레의 그 약간 매콤함 톡 쏘는 그 향긋함이 이렇게 진짜 느껴지긴 하네요. 면발에서도 이게 잘 배어들어서 그런 건지 면발에 카레가 좀 자극적이긴 하잖아요. 이 맛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주 보통 먹는 카레는 이제 좀 걸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럼 요거 한번 그러면 카레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자 일단 카레 요 카레가 이렇게 건더기도 이제 고기나 이런 게 있는데 자 국물 맛이 일단 뭐 완전히 카레네 완전 카레 맛이고요 짭짤한 게 물 많은 카레에다가 이렇게 면을 넣어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의 라면이 아닌가 이 라면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카레의 맛을 가지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왠지 오뚜기가 이제 카레로 유명하니까 이런 라면도 필요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뭐 라면이 아닌가 카레는 먹고 싶은데 막 카레 할라 그러면은 막 나름대로 간단한 요리지만 카레가 막 이것저것 뭐 야채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요 카레라면 하나만 있으면 카레 느낌 맛도 이렇게 충분히 느끼면서 라면으로 이렇게 즐기면서 밥으로도 이렇게 비벼 먹고 말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라면이 카레라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 간편하게 카레를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라면과 카레를 동시에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제품이 아닌가 굉장히 훌륭해요. 맛이 그 훌륭하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카레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런 건지 전형적인 아주 오뚜기 카레 맛을 그대로 담아서 이 면하고 잘 어울리게끔 만든 그런 제품이 돼서 그런지 딱 먹는 순간에 아 이거 완전 오뚜기 카레인데 응? 오뚜기 카레 맛인데 이게 딱 느껴질 정도로 입에서 딱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카레는 해먹고 싶은데 이것저것 다 귀찮다 막 재료 볶아야 되고 뭐 응? 그렇다 그러면 그냥 요걸로 그냥 한번 먹고 때울 만한 그런 그렇다고 뭐 완전히 맛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의 향긋한 카레 맛 정통 카레 맛을 그냥 오리지널리티한 그런 카레 맛을 느끼고 싶은 분한테는 뭐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삼양라면에서도 그 원조 오리지널 라면 있잖아요 그 식으로 이 카레라면의 원조
요거를 만약에 맛을 찾는다 그러면 이 라면이 딱 요 향긋한 카레 라면 요 오뚜기 제품이 딱 맞는 카레 라면은 이런 거다 우리나라에 그런 것으로 맛이 표현된 그런 맛이 향긋한 카레 라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맛을 보세요. 한 입 딱 면발 퍼서 먹는 순간에 이거 완전히 그냥 오뚜기 카레에다가 면만 집어넣은 거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딱 바로 몸이 반응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빌TV 푸드안테나의 비디오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레 맛이 그대로 담겼다 진짜.